아 이제 매형이 한다면서. 네 누나가 싫대. 좋았어요. 자격인 준비 다 했어? 아 매형, 누나 지금 나간대요. 오늘 밀착 마크 해주셔야 돼요. 방송국에서 리딩하고 민속촌 넘어갔다가 바로 저녁에 인터뷰 있어요. 아, 뭐 엄마도 이혼 반대한다면서. 엄마 아직도 갈등해? 아니 갈등은 아유 나야 서서방 믿지. 그럼요. 저 믿으세요 장훈님. 강수야 가자. 아 왜 자꾸 나더러 가재. 나는 이제 내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. 누나 남편이랑 다녀. 뭐? 그래 나하고 같이 다니면 돼. 너 출근 안 해? 응 안 해. 말해놓고 왔어. 작품 쉴 땐 가능하잖아. 차에 시동 걸어놓고 왔어. 나가자. 싫어. 싫다는데 왜 자꾸 이래? 너 스토커야? 스토커? 아이, 자경아 스토커 아니면 왜 이러냐고. 하윤이 퇴원했는데도 안 챙긴다고 너 지금 이러는 거지 나한테. 내가 모를 줄 알아? 너가 그 일이 마음에 걸렸었구나. 그런 거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나 너 이해해. 우린 7년 만에 만난 가족이야. 당장이라도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었던 것 같다. 가족이 되려면 적어도 헤어졌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. 그래서 너랑 함께하려는 거야. 아휴 그래 그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. 하윤이도 그렇고 당장은 니네가 가족이 되긴 어렵지. 하윤이는 완치가 아니라 휴식이야. 당분간 엄마가 봐줄 거야. 그동안 우리도 가족이 될 준비를 하면 돼.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. 너희 엄마가 나 찾아와서 네 아들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난 다 끝났어. 알아. 미안해. 됐어. 빨리 일어나. 너 안 움직이면 죽는다. 뭐 어떡해. 나 죽어? 아니야. 됐어. 가만히 있어. 자기야. 아 저기. 잠깐만. 아 왜 그래 가지고. 나 시간 없어.